오늘은 대전에 자선모터쇼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지금 차량들을 다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마시러 왔어요. 아, 나는. 정말 물 끓이고 있어요. 아, 여기가 커피 맛집이라 해가지고 커피 세차하려고요. 아, 진짜 이제 하시는구나. 대박.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저님? 네. 여기는 튜닝카존이에요. 아, 근데 이거 저작권 때문에 못 올라가지 않나요? 저작권 없는 아니, 그걸 좀 유튜브에 아, 네. 그 괜찮은 걸걸? 아. 한번 볼래요? 커피 되는 동안? 깜짝 놀랐어요. 저 아까 이거 보고.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아마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심장 터지는 느낌 나요, 저기. 아이고, 귀야. 와. 맛보기입니다, 오늘 맛보기. 어, 심장이 터질 뻔했다. 그래, 노래 가질 때가 신난다, 이. 아침부터 그런 텐션이 나냐, 너는? 아, 야. 진짜 아침 7시야, 형. 정신 차려. 자, 이것도 있네. 이것도 들고 가면 되겠네, 야. 아, 진짜. 어, 이거, 아, 깜짝이야. 뭐야, 뭐. 그래도 모터쇼 하는데 일단은 차들이 좀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나와줘야지. 광이 반짝반짝 빛나야 모터쇼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왁스 작업을 다 할 거예요. 전부 다 광부스터 작업이랑 어두운 차에는 또 웨닥스 작업을 할 거고 타이어도 발라야 되고. 아, 빼먹을 수 없죠, 타이어도. 이건 아예 뭐 세차를 안 해와, 수루룰수루이스를 가지고. 아니, 아, 내가 이 차 주인에서 진짜 하루에 한 번씩 할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듬뿍듬뿍. 야, 너 왜 되게, 네가 되게 쉬운 거 해? 아저씨. 아니, 네? 누구는 이거 지금 바르고 딱 그 간단하게 뿌리기만 하고 지금, 왜? 일단 들어봐. 타이어가 생명이야. 알잖아. 근데 왜 네가 하냐, 이거지.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작업을 끝난 다음에 도와주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면 되지 않았나. 아, 이거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싹싹 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에이, 뭐. 예, 알겠습니다. 편하게. 예, 뭐 편해, 그니까. 니가 누가 편하라고? 뭔 소리? 자기가 편하겠다, 본인께서. 우리 파트를 나눠서 빨리빨리 하자. 오늘 이렇게 차량이 지금 70대가 있기 때문에 후다닥 해야 된답니다. 된답니다? 아, 오늘은 경찰분들도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혹시나 오늘 있을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너 같은 놈들이 막 차 문 열고 타고 도망가 버릴까 봐 그럼 잡아야 되잖아, 범인을. 일단 그러면 타고 가면 되나? 그럼 유튜브 각인가? 근데 저 차로 잡을 오케이. 수 있나요? 해봐. 어? 저 차로 잡을 수 있네요. 그러네, 좀 빠른 거 타면 못 잡겠다. 내가 전화번호 다 알려주면 되니까. 아, 집 주소는 여기고요, 이름은 이거고요, 주민번호는 이거예요. 지금쯤 아마 어디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대당 5분 잡아도 이거 70대라서 350분. 카메라를 끄시던 거예요, 그러면은. 카메라를 켜놓고도 지금. 뭐라고요? 켜놓은 게 뭐라고? 말 하라며요, 우리 서로. 우리는 세차할라 했어. 그래. 진짜 그 어떤 차들 중에서 돋보이는 광, 진짜 하늘을 담는 광이라고 저게. 와우. 진짜 다르지? 오, 진짜로. 봐봐. 다르다니까. 아, 그러긴 하네. 와, 미쳤다. 웨트 왁스. 저 파란 마스터링은 저 누구 차지야, 저거? 파란 마스터링 저, 와, 진짜 반짝거린다. 아, 물질 남은 거 봐, 이거. 뭐 하자고. 아. 다른 감독을 구해야 돼, 이거. 어디서 이런, 아, 세차. 아니, 이게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차예요, 물이. 변명하지 말았어요, 이 주차를 하고.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걸 알았으면 끊임없이 뺐었어야지. 닦았어야지,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여기부터 라인업들이 다 아기자기한 라인업들이 많아요. 귀여워. 반짝반짝거리기만 해놓을까? 광부만 올려도 딱 맞을 것 같네요. 어제 진단 내려졌어요. 딱 하루가 안 됐어, 이 차는. 어제 했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전문가성이 싹 떨어지잖아. 아, 알았어.
편집하면 되니까. 그럼 다시 말을 해야 되잖아. 그래. 네. 태양난 부스에. 네. 저희가 지금 랜덤 박스가. 네. 최소 3만원에서 8만원대까지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0세트, 100세트 가져가셔가지고 네. 새알람 부스에서 기부감 놓고 네. 그분들한테 취지 설명하고 만원 이상을 주면은 랜덤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쪽 따로 또 준비했는데. 아 그래요? 네, 일부러 아, 이거 더 넉넉히 쓰시라고. 아, 너무 죄송, 진짜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뭘 죄송해요. 찍고 있나? 아, 찍고 있어요? 아, 찍고 있어요. 찍지 마, 찍지 마. 이번 모터쇼 행사는 진짜로 새알람 팀이 없었으면 저희 완전 손가락 쫄쫄 빨면서 행사할 뻔했어요. 어디서 그 왕건이들을 물어와가지고요. 큰 손들 물어왔죠 또. 진짜로 몇 천만 원치의 그 세차용품 기부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 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올 때마다 저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간단 말이지. 촬영 이상해. 딱히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쓸 데가 없어. 이상해. 오늘은 새알람 촬영이니까 보면은 새알람에서 새알람에서 그 다음 더클래스에서 협찬해줬어요. 그리고 강동규 타월에서 들어오고 마프라하고 카티바하고 루미너스까지 세차 브랜드에서 제일 크게 협찬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브랜드 협찬을 받은 게 800개예요. 800개. 오늘 모터쇼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그 800개의 물품 다 나눠드립니다. 마프라, 더클래스, 루미너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사 시작 전에 아는 말씀 드리면 우리 모터쇼의 모든 수익금은 오유광과 이태원 청산 희생자분들에게 기부금으로 전달이 될 예정이고요. 기부금 박스는 포토존 앞에 있습니다. 만원 이상 기부하시면 최소 3만원부터 10만원대까지 세차 용품이 들은 랜덤 박스를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인공 오셨습니다. 미안함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자선 모터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깊은 애도 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자리에서 잠시만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오늘 모터쇼는 사랑과 정을 나누는 자선 모터쇼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기쁜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전 자선 모터쇼를 시작합니다. 대전 자선 모터쇼는 여러분의 기부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전시되고 있는 모든 차량들도 각 차주분들이 발걸음 모아주셔서 오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자동차가 아니라 근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터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터쇼는 기부가 자율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데 시작부터 바로 다들 줄 서고 있어요. 끝나. 모든 수익금은 대전의 보육원에 기부가 됩니다. 한층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여중했던 가사가 틀린 아무튼 오늘 저희 자선 행사에서 새알람 그 자선제품을 판매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동규 타월 있고 카티바 전나이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인터넷가로 공개되면 원래는 안 되는데 자선행사니까 옆에 웨닥스 만원, 실내코팅제 만원, 광부스톤 5천원. 야, 저렴하다, 저렴해. 5천원 만원 단위로 딱딱 끌어놨어요. 이번에 협찬 같이 해준 브랜드들이랑 같이 해서 모금을 받고 있어요. 모금액은 그대로 12월에
저희가 따로 보육원에 가는 데가 있어요. 새알람 칸은 거기에다 같이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 행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막바지가 돼가고 있긴 한데, 와, 오늘은 일단은 공연이 계속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음악 때문에도 못했고 또 댄스 공연하는 와중이라고 그래서 카메라를 켜기가 좀 뭐해서, 일단은 오늘은 행사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나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오늘은 좀 즐기시는 모습들을 좀 많이 담았었거든요. 마이크 조심. 무료복귀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한 번씩 참여해 보세요. 일단 좀 혼자만이니까 사람들 진짜 사람, 많이 왔어요. 와, 진짜 역대급이에요. 오늘은 진짜 모토쇼 역대급 사람. 진짜 정말 제 예상이지만 한 3만 명 정도 오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대전에서 최근에 열린 축제 중에 제일 사람 많았대요. 와, 근데 그럴만해. 이번에는 대전 한비탑이에요. 예전에 대전 엑스포 아시나요? 이거? 위치가 또 위치인지라 더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시기가 좀 쉬워서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모토쇼를 진행한다는 걸 모르신 분들이 여기 그냥 뭐 놀러 오셨다가 나들이를 오셨다가 저희 행사하냐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멀리서 저를 알아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 멀리가 어디지? 저 끝에 여기 어디? 다리 위 저 아무튼 그쯤? 오늘 그 새알람에서 부스를 아까 설치했잖아요. 네. 계산 중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부해주시는 분들 성함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적고 있어요. 또 적어주시고 계시고 진짜 많이 적어주셨어요. 한 300분 정도는 사가지지 않으셨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로 카트파도 진짜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오늘도 다행히 안전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전사고 없이 뭐 딱히 뭐 어떤 문제가 되는 거 없이 가끔씩 한 번씩 순찰을 돌면서 한 번씩 봤는데 다들 조금 막 이렇게 쓰레기도 최대한 부서서 가져가시고. 그 맞아요. 진짜 여기 보세요.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대박. 진짜 깔끔합니다. 어느 도로를 가도 진짜 쓰레기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번 모터쇼가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준비하는 데 진짜 힘들긴 했어. 준비하다가 취소돼 시에서 안 도와주기를 해 갑자기 하던 거를 아 나 안 할래 갑자기 이런 사람도 나타나. 아무튼 힘들었어요. 과장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성공적으로 좀 마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터쇼가 네. 좋았던 게 촬영 컨셉별로 엄청 많이 튜닝카, 머슬카, 맞아요. JDM 뭐 유럽은 유럽 차대로도 따로 돼 있고 슈퍼카는 슈퍼카대로도 따로 돼 있고 머슬카도 또 따로 있고 이하나 팀 쪽도 진짜 보면은 그냥 일반 튜닝카가 아니라 진짜 거의 끝판왕 예 진짜 끝판왕 튜닝카들만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와 싶은 차들만 진짜 그러니까 어정쩡한 게 없었어요. 어정쩡한 게 요즘에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도 모터쇼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활성화를 잘 시키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미흡한 점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모터쇼도 있겠지만 그 뭐랄까 앞지님들이나 스태프분들이 지금 5년 동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뭐 그렇지만 정말 손발이 잘 맞아요. 질서 혹은 뭐 진짜 준비 그다음 뭐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잘 맞다 보니까는 그 삼박자가 좀 잘 맞아떨어져야 이 자동차 문화도 한 방에 팍 올라가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모터쇼에 비해 대전 모터쇼가 좀 더 빛나지 않나. 그냥 자손이에요 해서 좀 더 빛나는 것보다는 정말 잘해요. 그래서 대전 분들이 뭐 1회 때든 3회 때든 뭐 4회 때든 자꾸 경험하시면서 이제 그냥 얘네 거는 갈만해 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게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자랑을 해봅니다. 이번 모터쇼도 좀 볼거리, 먹거리도 많았었기 때문에 확실히 작년에 했었던 모터쇼들보다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푸드트럭은 진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진짜 계속 줄 서서 사 먹고 근데 진짜 쓰레기가 없는 게 진짜 신기한 거야. 진짜 진짜 그렇잖아. 와플에 닭강정에 커피에 뭐 누구 하나 여기다 버리지 않고 진짜 아주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자동차 유튜버 분들이 많아지셨잖아요. 네, 뭐 잘못된 모임도 있고 잘된 모임도 있는데도 이제 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정말 잘못한 경우는 뭐 욕을 먹어도 마땅하겠지만 근데 괜히 그런 거였잖아. 왜 네드팝에서 시끄럽게 막 니들이 모여서 막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점점 문화가 이렇게 축소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모여요?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쉬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건 분명 뭐 나눠져 있는 건데 굳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또 근데 이렇게 좀 뭐랄까 정돈이 잘된 이런
그 슈퍼카 모터쇼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이면은 같이 즐기면 좋지 않을까. 아무튼 자동차 문화도 점점 이렇게 뭐 욕도 먹어가면서 뭐 우여곡절도 겪어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오지 않나. 너무 나쁜 시선으로는 바라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진짜 한 3만 명 넘게 온 것 같은데. 아, 또 이빨. 오늘 300만 명 왔어요. 300만 명. 300만 명? 3만 명이에요. 와, 진짜 많이 왔어요 오늘. 네, 막 진짜로 많이 왔어요. 역대급으로. 그리고 뭐 아무래도 진짜 좋은 장소 빌리긴 했는데 사람들이 쓰레기도 안 버리고. 맞아요. 오신 분들이 진짜 다 젠틀했어요. 이번에. 맞아. 시민 의식 작살나고. 아, 최고였다. 시동 안 켜고 배기음 막 안 내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켜주셔가지고 내년에도 대전시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아, 할만하다 자동차 행사. 마지막으로 좀 소감 좀 해주세요. 이제 다 끝나가는데. 아, 이번 모터쇼는 새알람 모터쇼다. 아, 네. 아, 갑자기요? 아, 그래서 아, 내년에, 아니, 지나가는 형들마다 저를 5년 동안 행사하면서 지켜봐왔던 우리 형들이 야, 내년엔 너 없어도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어필하려고. 네. 내년에는 진짜 새알람 모터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유튜버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주체가 되면서 여는 행사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새알람이 내년에는 회사가 몇백억대로 커가지고 몇십억, 아니 몇십억까지 안 되죠. 한, 달라는 소리였잖아. 1% 정도, 네, 한 1억 정도 이렇게 땡겨서. 아, 몇백억짜리 회사가 되죠. 근데 카티바가 나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세차 진짜 안 하는데 직원들이 EPC에 있는 차량들 카티바를 항상 땄거든요. 진짜로 물만 뿌렸더니 다 새 차처럼 하고 왔잖아요. 아. 진짜로 카티바가 진짜 작살나고요. 강동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 굵고 목 굵고 여기 약간 여기 머리 이렇게 양갈래 해갖고 특이하고 핑크머리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드신 타올이 있는데 저는 그분을 한번 만나뵙고 싶어요. 오. 그 타올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거 과대한 거 해도 돼요? 네, 아니, 뭐 늦은 말들. 네. 이게 웬만한 흠집은 그 강동규 씨가 만든 그 강동규 타올로 쓰는 문제잖아요. 도장면까지 다 날아가 버려요. 네. 아~ 그래서 제6회 새알람 대전 자선 모터쇼. 여기까지. 갑자기요? 와,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메이드하고 가신다고? 제6회? 너무 좀 뜻깊고 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좀 추억에 매년 매년 남는 것 같아요. 이 행사는 매년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이렇게 행사를 주최해 주신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스태프분들도 감사하고 찾아와 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새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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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쓰레기 청소하고 직진.